요즘 그 박진일 정권이 총선 전략으로 갖고 있는 것이 다시 한번 한반도 프레임을 한반도에 마치 평화를 만드는 세력 남북협력이 활성화돼서 한반도는 전쟁이 없는 아주 이상적인 남북관계가 형성된다 이거를 지금 만들려고 총선 전략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학자들 사이에서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어느 분이 말씀하시던데요. 그 인질범이 만드는 평화, 북한이 지금 북한 핵을 가지고 남한을 좀 불정적으로 협박하면서 만들고 있는 평화, 그게 진정한 평화인가? 평화도 여러 가지 종류의 평화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도적으로 대한민국이 힘을 가지고 영원히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그런 평화냐, 아니면 지금처럼 북한에 불종적이고 북핵에 끌려다니면서 북한의 하명만 기다리는 그런 평화냐,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 정립을 분명히 우리 보수층에서 해서 설파를 해야 되겠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번 총선 전략으로 한반도에는 다시 평화가 왔고 전쟁이 없을 것이고 그것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가장 큰 업적이다. 그래서 김정은 여기 뭐 한국에 오는 것도 추진하려고 하고 시진핑 방안도 추진하면서 그런 큰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만들고 있는 평화는 거짓과의 미선이고 불종적인 평화고 실질적으로 평화의 개념에서 보면 평화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보편적인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상태에서 평화지 전쟁이 없는 상태를 갖다 평화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요즘 어느 유튜브는 문재인 정권은 라라랜드에서 살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상현실 세계, 현실과는 동떨어지는 인식으로 지금 남북 문제를 계속 국민과 동떨어지게 끌고 가려고 한다 이런 걱정이 그래서 개별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저 개성공단을 다시 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미국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통일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미 워킹그룹에서 다뤄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서 갈등이 지금 표면화되고 있어요. 미국 재무부는 지금 한국 정부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미국과 협조체제를 거부한다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동하겠다는 법적 검토를 다 완료했답니다. 이거는 아마 총선을 못 치르니까 이렇게 되면 아마 여기까지는 안 갈 텐데 그래도 선전선동으로 지속적으로 아무튼 미국과의 마찰을 감수하더라도 갈 만한 그런 총선 전략이 아닌가 이들 입장에 볼 때 우리가 이런 점을 좀 상당히 좀 유의 깊게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분도 말씀하시던데 지금 보수권에서 통추위에 사고 있는 그 통합만이 마치 지고지선의 선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탄핵이 강을 건너자는 이런 논리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보수가 보수답게 거듭나고 정말로 보수가 총선을 제대로 치르려면은 우리 당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최소한 그 잘못 가고 있는 김무성, 유승민, 홍준표라도 좀 어떻게 해보고 보수 국민에게는 단합을 이념을 더 공고하고 그리고 단단한 총선 전략으로 무장해야지 저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지 그냥 옛날에 기회주의자들 말이죠. 중도 실용론 돼가지고 보수를 괴멸시키고 좌파를 득세하는데 밑거름이 된 사람들이 지금 통합의 그런 마침 주인인 것처럼 하고 정말로 대한민국의 구국의 정신으로 투쟁해오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보수의 정신을 지켜 우리 공화당 같은 이런 의로운 세력을 폄하하고 말이죠. 이런 통합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좌와 우의 문제라기보다는 진실과 거짓의 문제다. 우리 공화당이 참이고 진실입니다. 그런데 보수 내에서도 거짓과 위선 세력들이 판을 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번 주 행사가 좀 있습니다. 저 31일날을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5시로 돼 있는데 대표님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이거 뭐 저희들 예전에 그렇게 가서 했듯이 그래서 좀 1호차를 가지고 가서 말씀을 하고 좀 대통령 응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 문제는 결정이 되면은 공고를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일 날은 지난번에 공고했듯이 지금 장소는 사실 저쪽 북쪽보다는 여러 가지가 용인이나 남쪽 서울 남쪽 용인이나 화성 쪽으로 지금 다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장소가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2월 1일 날 토요일 날 11시부터 해서 2월 2일 일요일 날 오전 10시까지 하고 이제 서청대 집회 12시까지 와야 되니까
2월 1일 날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시작하는 지금 정책 세미나 워크샵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위원들 분과별 주요 담당자를 선정하고 토론하고 또 당대표님의 정치 전략적인 그런 강연, 전국 분석, 안보 문제 여러 가지 지금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연수원을 어디로 갈지 교통편 때문에 확정을 못했습니다. 서울 남쪽으로 해서 남쪽에서 오시는 분 편안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시간은 2월 1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시작을 해서 2월 2일 일요일 오전 10시 서청대회 집회 12시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169차 태극기 집회 정규 집회입니다. 2월 2일 서청대회 서울구치소 12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부 집회는 숭례문입니다. 서울역 4번 출구 숭례문에서 3시 반 정도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동시간 때문에. 그리고 3부는 광화문의 태극기 광장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아마 시간을 한해서 5시 반 정도에서 이렇게 3부 집회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169차 태극기 집회도 굉장히 중요한 집회다. 총선 전략 교두보 말한 상황에서 더 많은 함성이 들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총선을 치르는 데 있어서 보수권에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3월 1일 날 어떻게 국민적인 저항권을 발동해서 이 정부의 실정을 비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1절 집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단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인원 동원 체계도 과거하고 달리고 이 체계를 수립하고 홍보도 지금부터 좀 들어가서 현수막달 이런 것들에서 3자운동 더 적극적으로 좀 전개하고 그리고 우리 후보자님들도 많은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취재로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3월 1일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실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따 태극기 집회 때 3시에 3.1절 준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하고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